한미 자유 5호의 밤 행사에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과 그리고 우리 안보의 가장 큰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뭘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개 있는데 네가 한 가지만 선택해봐. 그러면 저는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의 절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의 문제고 미중 패권 정쟁과 연계되어 있는 세계 앞으로 미래 세계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의 미래는 북핵이 한미동맹을 흔드느냐 북중동맹을 흔드느냐, 좀 확대하면 북핵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남삼각동맹을 흔드느냐 북중러 북삼각동맹을 흔드느냐, 그게 승부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한테는 딜레마와 역설, 즉 파라독스가 존재하는 혼재하는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북한한테는 북한의 핵이 그들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한반도로 적화시키는 정의의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을 재촉하는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중국몽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과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한테는 인도 태평양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보통 국가화를 하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존재하죠. 그럼 대한민국한테 북핵은 어떤 문제냐? 저는 문제는 약 400년 전에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문제를 냈습니다. 햄릿이라는 그 희극을 통해서 햄릿의 독백으로 문제를 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답은 누가 했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16세기에 일본의 침략을 맞아서 일본 해군을 23전 23승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지켜낸, 조선이죠 그 당시 지켜낸 이순신 제도께서 답을 하셨어요.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북핵은 다른 주변국과 달리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 고차방 정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단답형의 문제고 그 해결책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왜 한미동맹이 제1의 해결책이냐, 여기 있는 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이 정의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독배가 될 때 북한은 진지하게 핵 폐기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성공 여부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넣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버틸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그들이 유리한 시기를 선정해서 나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한미는 북한에 줄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핵동결 그 근처에서 다 소진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에 핵이 죽음의 독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게끔 북한과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셈법이 바뀌게 되면
통상의 90%를 북한의 통상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만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상당히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은 대한민국에 이게 중국의 부상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이 당장의 코스트와 리스크가 두려워서 시간을 끌다가는 몇 년 지나서는 미래의 코스트와 리스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잘 읽어내고 같이 손을 합친다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미동맹을 일단 강화를 하면 필연코 한미일 삼각 그 소위 안보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 구상의 소위 린치핀과 코너스톤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인도 태평양이 스트래티지 전략이 되고 나아가서 액션 플랜 계획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중러 삼각동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때문에 소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아시아판 나토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 나토의 끝은 소위연방의 붕괴였는데 아마 시진핑에는 악몽의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시진핑이가 서둘러서 북한을 죄어서 비핵화, 소위 대북제재에 동참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은 튼튼해지고 북중러 동맹이 디카플링 시킬 수 있다면 바로 평화적 비핵화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조건을 올해 내로 만들어야 그때 진정으로 평화적 비핵화의 성공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여기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 닫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미자유우호의 밤에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험 북핵과 그리고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